세무댁 보러 왔어요. 여기는 세무댁이 코스트코에도 있다고 해서 이거 같은데. 오, 세무댁 설명. Devolución, solo para devolver producto. Ah, aquí de un lado, con el muchacho en el negro. Ajá, ah, ahí. Gracias. ¿Membresía? Ok. Solo me vas a regalar dos firmas: una firmita aquí y una firmita acá.사사, 우리 오늘만 살자. 나는 이거 하나 살, 이거. 프라이니. 너무 맛있다. 하나도. 어, 갈비. 네가 좋아하는 거. 어, 갈비살. 이거 미쳤어 보시는 것 같다. 어, 오 이거 이거 먹어야 되겠다. 진짜 괜찮은데 가게? 이거 맛있어 보인다. 키로당 4사고. 이거 사. 그리고 이거 그거. 내장? 어. 제가? 가슴 쪽? 뼈를 제거한 거. 이거 삼겹살이 아니야? 삼겹살. 먹을 거 판다. 샐러드. 사라다. 찢을 거야. 대박.
오늘 글을 써왔어요. 저번에 봤었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459페소였나? 한국돈으로 하면 26,000원 정도? 세 개 세트예요. 이게 뚜껑도 되고 접시도 되는. 이건 그릇. 크기는 냉면 그릇 정도 크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뚜껑도 되고 접시도 되고. 매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또 집에 오니까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 자라고 페퍼로니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 빼고. 204도에서 15에서 20분. 우리 집에 자. 가게 실이 있네. 자, 이게 있었어. 오늘은 10월 30일 할로윈데이랑 멕시코는 죽은 자의 날이라는 게. 작년에는 저희가 에어비앤비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그 레지던스에 집집마다 엄청 꾸미고 막 해골들 달려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는 지금 정말 한 집도 장식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특성인지 저는 멕시코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나 할로윈을 되게 크게 지내나 보다 했는데 저희 동네는 진짜 평소와 다를 거 없이 고요합니다. 죽은자의 날 퍼레이드를 한대요, 저녁 때. 근데 저희는 아직 백신도 안 맞고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작년에는 그래도 할로윈 장식이라도 보고 기분을 냈었는데 올해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죽은자의 날에 먹는 빵이 있어요. 빤데 무에르토라고. 그걸 한번 사와봤어요, 기분 낼 겸. 이거 그냥 플레인 빵 같은데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설탕이 뿌려져 있는데 설탕을 좀 녹았어. 짠. 네, 그냥 일반 플레인 빵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렌지 향이 나요. 오렌지 향이 나는 부드러운 빵. 이게 되게 못하는 집에는 진짜 맛이 없대요. 잘하는 빵집 거를 사 먹으면 맛있다. 근데 저는 코스트코에서 샀거든요. 코스트코에 사람들이 이거를 몇 박스씩 사가는 거예요. 맛있어요. 진짜 가을 날씨예요. 요즘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최저 기온이 18, 19도 될 때도 있고 최고 기온이 뭐 29도에서 32도 사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름 날씨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근데 여긴 가을이에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되게 선선하고 바람 불어서 너무 좋고 하늘도 깨끗하고 저는 추워졌어요. 그래서 막 밤에 가운 입고 자고 딱 바베큐 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 덥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데 어느 집에선가 바베큐를 또 하고 있어요. 냄새가 술술 납니다.